오늘은 북한의 남북 군사합의 파기에 관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갑작스레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로 북한이 만리경 1호를 발사하게 되면서 우리 군은 이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에서 발끈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것들이 고의적으로 도발적인 책동으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미 빈 껍데기가 된 지 오래됐고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의 거듭된 합의 위반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점을 보면 굉장히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북한은 즉시 5년 전에 파기했던 비무장지대 감지초소 복원에 나섰고 보시는 것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 JSA 비무장화를 파괴하고 북한 군인들이 다시금 권총을 차고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요원들은 아직도 비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지 우리 장병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에 대해 JSA를 관장하는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만약 우리 군도 재무장에 나설 경우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우리 측만 비무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측 근무자들의 신변 위협과 군인들의 사기 저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여러 대응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군 당국에서는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과연 그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께서는 트럼프 저격 사건 뉴스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늘이 도왔다. 구사일생이다. 이거 조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뉴스가 곧 돈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치가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런 뉴스가 야기할 파장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뉴스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연습이 되시면 당연히 투자로 연결하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트럼프 저격 사건 이후에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시장이 바뀌었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려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등락을 거듭하고 기술주는 빠지고 다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안보방위 산업, 에너지 업종, 금융 업종, 제조업 등 제가 고른 트럼프 수혜주 섹션별 탑픽5 종목이기 때문에 자 특별히 선별된 총 20개의 종목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트렌드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이죠.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8월에서 10월에 대박이 날 겁니다.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리미리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두 발 빨라야 남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있을 때 가격이 오르기 전이고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해놔야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자,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여유 있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에는 중요한 타점과 이슈 그리고 근거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문자에는 자료집을 보내드리고 이후 제가 추천드린 종목의 매수나 매도 시기가 오면 최소 하루 전에 문자를 보내드려서 여유 있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에 있는 종목들과 신호들은 100% 상승 예정이고 또 100% 무료입니다. 대신 제가 바라는 것은 수익 보신 다음 잊지 마시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이것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식으로 보내드렸는지 단타 종목 예를 들어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에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시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자 7월 7일 일요일 날 이렇게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8일 월요일 날 자 고프로 무료 급등 신호입니다 라고 하면서 8시 33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한참 전에 자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종목명으로 사조 시푸드 말씀드리고 자 증권사 호재 리포트와 K푸드 수출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6,4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시초가라든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6,4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날 사조 시푸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죠. 7월 8일 지금
자, 7,980원에 상한가에 들어서서 딱 잠겨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날 시가가 여기 보시면 6,410원이고 저가가 6,26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6,400원에 매수대기를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매수체결을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상한가까지 바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구나 다 1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타 문자를 그러니까 자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그런 단타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자 이렇게 수익이 난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고 그럼 그런 기분 좋아진 상태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에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매매하시지 마시고 그날그날 용돈벌이라든가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유망업종 자료와 20개 종목을 받으시려면 문자에 트럼프라고 보내주시고 매일 단타 종목 정보를 받으시려면 뉴스 예약 이렇게 보내주시면 단타 종목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니까 둘 다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받으시려면 트럼프 예약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받으시고 매매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확인도 하실 겸 또 잘 만나 검증도 하실 겸 정보만 받아보시다가 괜찮다 싶으실 때 그때 비로소 보내드린 정보를 토대로 작게 투자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세 시대입니다.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노동력을 쓸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식들도 힘든데 기댈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차트나 뉴스를 보는 눈과 손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발견과 홍공은 아주 작은 우연과 인연에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많은 제안과 권유를 받으시면서 실망도 하시고 다 사기꾼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뭐야 뉴스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주식 광고네 하면서 불만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또 그런 거겠지 이렇게 지나쳐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 수없이 많은 상처와 사기를 당하면서도 이번 것은 진짜 기회일 거야 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진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성공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만난 작은 인연이지만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구한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너나 해서 돈 벌지 왜 이런 영상을 올리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처럼 거액을 움직이면서 수백 수천 퍼센트 수익을 올려드릴 능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근사한 한 끼 식사나 일당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이번 트럼프 관련 주식처럼 제가 몇 달씩 준비해서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해외여행 정도는 가질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이 목표가 아니게 됩니다. 저 또한 오직 돈만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트레이더의 삶보다도 유튜버로서 제 유튜브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욕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무료이면서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정보만 드리는 거라 리스크도 없는데 단지 의심이나 문자 보내는 게 귀찮다라는 이유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